다음에 단백질 닭가슴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오픈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게 제가 광고에서 먹은 게 아니고 랭킹닷컴에서 크리스피 닭가슴살이 있거든요. 그게 에어프라이기 돌리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조원 테리메프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닭가슴살로 익히 알고 있는 제품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끼통살, 바르닭, 소품닭, 프라닭, 닭다리살 등 우리가 아는 닭가슴살이나 여러 냉동식품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김포의 사무실 공장은 파주에 있어요. 1982년에 만들어져서 매출액은 22년 기준 537억 찍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리뷰하는 제품을 보면은 닭신이나 아임닭에서 나오는 크런치 닭가슴살도 테리메프엘에서 하는 걸 봐서 아 여기가 좀 이런 공정이 잘 돼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있습니다. 도던의 맛평가 오리지널 크리스피 닭가슴살 첫 느낌은 오? 이게 이렇게 맛이 난다고? 싶었어요. 용가리 치킨? 치킨 너겟 특유의 맛이 났어요. 일단 닭가슴살 튀김과 너겟의 차이가 뭐냐? 튀김은 우리가 아는 그 치킨이죠. 이 크리스피 닭가슴살에는 너겟 특유의 눅눅한 반죽 그리고 강한 후추향이 도드라졌어요. 이게 말이 눅눅하다는데 촉촉하다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 닭가슴살이 너겟 느낌으로다가 결이 지어진 방향만 잘리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깨물어도 되게 잘 잘리거든요. 이러려면 보통 수분 함유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아무리 에어프라이기를 돌려도 촉촉한 튀김이 만들어지고요. 이 반죽 느낌이 조금 더 특이하게 밀가루 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머스터드랑 찍어 먹으면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카레 크리스피 닭가슴살. 우리가 보통 카레라고 하면은 보통 오뚜기 3분 카레를 상상하기 마련인데 약간 달라요. 튀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바이블 정도로 해야 되는 장치로만 카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골 치킨이나 집에서 해먹는 치킨에 들어가는 그 딱 카레 맛이 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맥도날드의 치킨버거 있죠? 그 치킨버거 패티만 빼 먹으면 딱 요 맛입니다. 간도 잘 돼 있어서 요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스파이시 크리스피 닭가슴살. 스파이시가 맵다기보단 매캐매캐한 향신료의 그 향 종류예요. 이게 진짜 신기했는데 시중에 파는 탄두리 치킨보다 맛있었어요. 닭가슴살 말고 달달하면서 매콤한 맛은 거의 없는데 강한 후추향의 환 결과 짭짤함이 입에 들이닥칩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카레집 가면 나오는 탄두리 치킨 진짜 건조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그렇게 몇 번 먹고 나서 이제 인도집 가면은 탄두리 치킨을 안 먹는데 이거 한 5개 돌려서 그냥 잘라서 요거트 같은 거 찍어 먹으면은 굳이 인도 카레집 가서 탄두리 치킨을 먹어야 되냐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무게 측정 바로 보시죠. 얘는 근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게 90g이거든요? 근데 측정해봐서 알잖아. 지금 90g 다 넘어요. 일단 원칙대로 한 100g 정도 환산해서 보겠습니다. 10팩 기준 2,944원, 30팩 기준 2,211원, 50팩 기준 2,166원으로 원래 그냥 팩당 기준으로 보면은 30팩 구매했을 때 팩당 1,990원입니다. 일단 원칙이 있으니까 100g으로 환산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리를 한번 해내고 튀김을 묻힌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수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 더 영양 성분에서 다시 다뤄볼게요. 개인적으로 전 스파이시가 취향이어서 이거 기준으로 100g 환산해드릴게요. 138칼로리의 탄수화물 4.4g, 지방 20g, 지방 4.6g으로 이게 카레 맛을 보면 지방이 제일 많거든요. 6g 제품마다 굉장히 지방량이 다른 게 포인트입니다. 오리지널 4g, 카레 6g이라는데 여유롭게 지방은 6g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지방을 써서 좀 새로 입혀내는 과정이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양이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나오니까 90g이 아니라 100g짜리 단백질 기준 양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삽니다! 다이어트템으로 꽤나 잘 쓸 것 같아요. 자고로 자금의 다이어트 시장이란 오리지널 하얀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오리지널 하얀 놈의 시즈닝 뿌린 놈이나 아니면 소스 넣은 놈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놈이 맞습니다. 야 아니 도도나 니 그 닭가슴살 100g에 2,000원 넘어가면 추천 안 하잖아 싶을 수 있는데 이건 전 솔직히 닭가슴살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닭가슴살을 재료로 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맛이 있는데 영양 성분이 합리적이에요. 일단 이 튀김옷의 존재
존재로 인해서 안의 수분감이 꽤나 잘 지켜집니다. 그리고 시즈닝이 강한 편이라서 안의 닭가슴살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연화 작용에 쓰인 그 재료의 비린맛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냥 치킨 너겟, 치킨 패티, 용가리 치킨으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탄두리 치킨 인도 음식 전문점 가서 씹는 것보다 이거 스파이시가 확실히 맛있다고. 사실 요거의 맛을 한번 봐보신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대한 강한 불신을 70%는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아웃 오브 레코드입니다. 이건 제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이 크리스피 닭가슴살 시장 자체가 테리메프엘을 튕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닭신이랑 아임닭에서 나오는 이 제품이랑 똑같이 나오는 제품들이 얼마나 좀 다른지 봤어요. 그런데 인메이트 제품이 지방 함량을 가장 높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판단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영양성분이 그나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양성분은 안 좋게 입력하고 싶어하는 데는 없잖아요. 아무튼 영양성분에 비해 맛도 뛰어나고 가격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닭가슴살이 아니라 관련된 식품이라고 하면 너무나 추천합니다. 어차피 모든 끼니마다 먹을 친구는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충동서 보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과 맺은 계약에 시간 조항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가장 위험한 경사길에서 브레이크를 풀곤 합니다. 인생이란 가파른 경사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브레이크를 쓰죠. 제가 어떤 놈인가 알만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브레이크를 진작으로 버렸어요. 저 우당탕 부딪히는 게 겁나지가 않아요. 기계가 궤도를 이탈하는 걸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우당탕이라고 하죠. 제가 우당탕 할까봐 무서워서 살살 다닐까요? 전 그저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내키는 대로 삽니다. 부딪혀서 박살나면 뭐 어때요?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천천히 가면 거기 안 가냐고요? 물론 갑니다. 하지만 기왕 갈 거 신명나게 가자는 거지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기 써있는 말처럼 요런 욕망에 빠져드는 때가 있습니다. 꼭지를 열어버리고 우당탕탕 해버리고 싶고 체면과 지위 따위는 다 내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길 가다 음악 들으면 삘 받아서 춤추면서 길거리 스윙하면서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못하고요. 저기서 말하는 우당탕탕이 무서워서라기보다 내가 쌓아놓은 나의 컨셉이 내 이미지와 업보가 지금 당장 나의 충동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끔 막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부서지는 일이 아닌데 어느샌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여해놓은 관성이 편안한 거죠.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뭐 헤드폰 쓰고 춤추고 다니다가 우연히 업무 당사자가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봤어. 생각만 해도 충격이야.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 티도 안 내다가 갑자기 생일 선물로 헤드폰을 선물하는 거야. 이것만큼 이불킥 하는 게 없죠. 그치만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난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편안하고 싶지만 동시에 가끔은 브레이크를 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이런 고착 상태라고 판단이 서면 무조건 브레이크 풉니다. 브레이크를 푸는 게 내 관성의 힘을 보태줄지 줄일지는 모릅니다. 그치만 저는 인생을 길게 살고 싶어요. 항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시간 속에 살면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서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머릿속에 새로운 걸 넣어주면서 더 길게 느끼고 싶어요. 저한텐 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제 뇌가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가서 작동하는 순간만큼은 지구별에서 할 만한 것들을 다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서 개손해를 보지 않고 풀 수 있는 브레이크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브레이크를 하나둘 풀어가면서 시원시원하게 살아가보면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브레이크 해방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